치킨은 우리나라 대표 간식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한국의 치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 간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치킨. 최근 한류 열풍과 배달 수요 급증으로 우리나라 치킨이 영토를 글로벌로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의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치킨 브랜드 BBQ가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치킨의 글로벌화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글로벌 외식업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는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25개를 발표하면서 BBQ를 5위로 선정했습니다. BBQ의 연간 미국 매장 성장률이 45.7%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로는 유일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BBQ는 200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현재 미국 15개 주에 진출했고 캐나다까지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보면 모두 250여 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BBQ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국내 매장의 배달 포장 노하우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조리가 완료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그랩앤고 방식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이런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배달 전문 매장 BSK를 현지에 도입해 선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생계형이 아닌 투자형으로 뭐 50개, 100개 이렇게 메가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까지도 저희에게 이미 연락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대를 매장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닌 그러한 대규모로 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할 것입니다. 국내 토종 치킨 브랜드가 치킨의 본고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